거부가 될 부자가 될 손금이냐, 어떤 게 부자가 될 손금이냐. 삼지창입니다. 이 대표예요. 앞으로 제가 삼지창 손금이 있고 막진 손금이 있고 또 M자 손금이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런 손금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짤막짤막하게 사례를 들면서 연예인 중에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지 제가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물복이 많은 손금 중에 대표가 바로 삼지창이에요. 왜 삼지창이냐? 바로 첫 번째 운명선과 두 번째 선인 태양선과 세 번째 선인 이 사업선인데 이 세 가닥의 선이 삼지창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삼지창 손금이라고 하는데 자, 재물복이 아주 많은 대단한 거부가 될 손금입니다. 이 세 가닥의 선이 강력하면 재물의 보호를 받아 어떤 일을 해도 최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뭐 정주영, 고 이병철, 워렌 버핏, 빌 게이츠 등이 대표적인 삼지창 손금입니다. 이 삼지창 손금이요, 재물복이 많은 분들에게 주로 많습니다. 삼지창에 조건이 있어요. 무조건 세 가닥이 있어야만 되느냐, 그게 아니고요. 제일 중요한 게 이 운명선이 확실하게 뻗어 있어야 돼요. 운명선이 약하면서 두 가닥이 선명하면 바쁘기는 해도 실질적인 재물 운세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조건이에요. 재물과 관련이 있는 손금들 중에서 유달리 그 선을 빼고 재물을 얘기하면 재물운이 약한 게 어떤 선이냐 그러면 운명선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손금이 있다. 제가 보면 적어도 이 삼지창 손금을 하신 분들은 재물운이 엄청나게 강해요. 보통 회장분들이 그러시고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이 삼지창을 하고 계세요.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. 모양이. 쓸어 담습니다. 또 두 가닥의 두뇌선. 두뇌선이 선명하고 두 줄이 잘 뻗어 있으면 자신의 재능과 영감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. 자. 두뇌선이 이게 하나죠. 밑에 둘이 있죠. 꼭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하나는 긴데 하나는 좀 짧다. 그래도 두 가닥의 두뇌선입니다. 두뇌선이 두 가닥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두뇌는 바로 나의 머리죠. 그러니까 나의 머리,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인 거예요. 세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. 네 개인 사람도 있어요. 다섯 개도 있어요.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? 그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왜 두 가닥을 제가 강조를 했을까요? 두 가닥일 경우에는 두 개의 컴퓨터의 작동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요. 그래서 재능과 영감으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가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뇌선이 선명하면서 깨끗한 두뇌선이 두 가닥이 있으면 돈을 잘 벌더라고요. 물론 운명선도 좋아야지 되겠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강한 겁니다.